이 클래스에서는 집안 곳곳을 감각적인 공간으로 꾸며주는 방문거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클래스를 모두 듣고 나면 욕실, 아기방, 침실, 다용도실, 주방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다섯 개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요. 수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아늑한 느낌을 주고 액자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다섯 가지 작품에 총 33가지의 스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수가 처음인 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로 많이 배우는 스티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심화적인 스티치까지 다양하게 놓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서 프랑스 자수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클래스입니다. 즐겁게 작품을 완성해 나가면서 원 클래스로 프랑스 자수를 마스터할 수 있게 꼭꼭 눌러담아 알창에 구성했답니다. 프랑스 자수는 바느질을 못해도 그림을 못 그려도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. 저를 따라오시면 이 클래스가 끝날 때쯤에는 누구든지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프랑스 자수는 일반적인 바느질과 달리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톡톡 튀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 훨씬 더 재밌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같은 모양도 어떤 스티치를 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된답니다. 숨 놓는 소리, 힐링되는 소리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로 정말 좋아요. 실생활에 패브릭이 쓰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활용할 수 있어서 특별한 선물이 필요할 때도 참 좋고 일상이 어느새 수로 가득하답니다.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낯설더라도 꾸준히 만들다 보면 내 작품을 완성한다는 성취감도 느끼고 나에게 맞는 취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. 저 로이 블랙과 함께 프랑스 자수의 매력에 빠져봐요.